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두 교수입니다. 네, 어느새 인공지능 수업도 이제 14주차, 이번 학기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공지능 중에 이제 강화학습의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강화학습은 이제 어떤 거였죠? 이제 기억나시나요? 강화학습은 어떤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환경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인풋과 아웃풋을 그 페어를 우리가 지정을 해주기가 어렵다. 그럴 때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학습의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네, 지난 시간에 또한 이제 AWS에서 제공하는 딥레이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딥레이서가 무엇인가? 이제 딥레이서는 강화학습으로 동작하는 자동차 레이싱 대회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지금은 이제 온라인 대회만 지금 있습니다. 조만간 뭐 내년에는 오프라인 대회를 할수 있지도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딥레이서 실습을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과제로 AWS에 가입을 다 하셨을 겁니다. 지금 AWS 사이트로 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콘솔에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보신 화면은 제 화면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여러 가지를 했었기 때문에 조금 위에 메뉴가 미리 떠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 위쪽에 요 메뉴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쪽에서 Find Services라는 부분에서 자, 여기서 이제 Deep Racer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AWS Deep Racer라고 있죠. 선택을 하시고 검색을 해보면요. 자, 요게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Deep Racer에 대한 뭐 간단한 뭐 소개 동영상 등등이 있고요. 여러 가지 레이싱 하는 장면들이, 레이싱한 장면도 나오고, 아래쪽에 다양한 이제 서킷도 정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메뉴에 보시면, 왼 위에 지금 AWS Deep Racer라고 이제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 보시면 지금 딥레이서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대략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전부 영어로 되어 있는데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RL이라고 이제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게 Reinforcement Learning으로 해서 강화학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이 뭔지 일단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여러분은 이미 배우셨죠? 네, 그 강화학습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모델. 그래서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 보자 라는 단계고요. 여기서 보시면 하이퍼 파라메터라든지 액션 스페이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제가 대충 설명을 드렸어요. 리워드 펑션은 무엇인지, 하이퍼 파라메터가 무엇인지, 파라메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액션 어떤 액션을 우리가 취할지 선택해야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을 시키고, 이 과정을 진행을 할 겁니다. 학습이 되면, 그 다음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뭐, 좋은지 나쁜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제 트레인과 이밸류에이션은 계속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면서 좀더 나은 모델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계속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여러분이 모델을 사용해서 딥레이서 리그에 직접 참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를 누르셔가지고 왼쪽 메뉴 중에서 지금 보시면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있고 아래쪽에 Get Started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주세요. 여기 Get Started라고 보이시나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Step 1, 이제 요거는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하셔가지고 동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방.
모델을 새로 이제 만드는 거, 만들고 학습을 시키는 단계고요. 자, 그러면 이걸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은 지금 아직 모델이 없기 때문에 모델 새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제 크리에이트 모델 이러시고요. 자, 그럼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은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있고요. 에이전트와 그다음에 그리고 여기 환경이 있습니다. 자, 에이전트와 환경 설명드렸죠? 여기서 에이전트는 바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현재 위치, 그리고 현재 도로 환경에 따라서 현재 왼쪽으로 꺾을 것인가, 오른쪽으로 꺾을 것인가, 엑셀을 밟을 것인가, 그거를 선택하는 에이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동차 자체는 이 엔바이러먼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에이전트는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단계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좀더 정확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액션이 주어지면 자동차가 여기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겠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리워드가 주어지고 상태도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잘안 나시는 분은 지난 시간 동영상을 다시 한번 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쪽에서 몇 가지 설정을 간단하게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모델을 학습시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강화학습을 사용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사실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은 자동차가 환경을 카메라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환경 자체를 또 내부적으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그 시뮬레이션 환경을 또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자동차가 움직일 때 주변 환경이 어떻게 자기에게 들어올 것인지를 이 카메라에 들어오는지를 이제 체크를 하고요. 그 카메라로부터 우리가 특징을 추출해내는 그런 네트워크, 에이전트의 네트워크를 또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에이전트의 네트워크 부분은 여기서 AWS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놨고요. 잘 만들어 놨고, 그거를 AWS 딥레이서에서는 그거를 우리는 사용을 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여기 AWS 딥레이서를 들어가실 때 결정을 해 주어야 하는 부분은 리워드 펑션하고 액션 스페이스 요 정도입니다. 액션 스페이스도 사실은 할 일이 크게 많이는 없고요.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이 리워드 펑션, 요거 하나만 손을 대면은 자동차가 알아서 학습을 해가지고 잘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WS 딥레이서가 사실 이 강화학습을 배우는 데는 굉장히 좋은 그런 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모델 이름을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 연구실 이름으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만들어야 될 테니까요. V1이라고 해보죠. 자, 이거는 옵션이니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학습을 할 것인가 라는 거를 정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서킷이 많아요. 여기서 학습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학습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곳에서 학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할 때도 여러분이 또 다양하게 여기저기에서 배우실 수가 있죠. 이 중에서 이제 사실 이렇게 좀 동그란 이제 거의 사각형 형태의 서킷을 하시면 좀더 쉽게 학습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자동차가 학습하기가 좀더 어려워집니다. 우선은 여기서는 저는 아메리칸 힐스 스피드웨이 이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디폴트로 선택을 했고요. 선택이 되면 네. 버튼이 있었을 텐데 제가 안 보이네요. 아, 여기 있네요. 맨 아래쪽에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뭘 빼먹었나 봅니다. 아, 네. 여기에 언더바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이펀을 넣겠습니다. 네, 넥스트 버튼 눌러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레이스 타입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지금 타임 트라이얼이라고 해가지고요. 요거는 빨리 들어가는 것이 한 바퀴 도는 누가 더 빨리 결승점에 도착하는가 하는 부분에 관한 것이고요. 오브젝트 오비디언스는 앞에 이제 다른 방해물들이 있고 그 방해물들을 어떻게 잘 피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학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헤드 투 헤드 레이싱은 혼자서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두대 이상의 자동차들이 이렇게 두 대의 자동차가 서로 누가 더 빨리 갈 것인지 빨리 갈 것인지 경주를 하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브젝트 오비디언스라든지 헤드 투 헤드 레이싱 같은 경우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타임 트라이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보시면 에이전트를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리지널 딤 레이서. 지금은 카메라로부터 센서가 카메라로 되어 있죠. 카메라로부터 이제 영상을 받아 입력을 받아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어디로 움직일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30도까지 틀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Next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는 리워드 펑션을 결정할 단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미 리워드 펑션의 샘플이 나와 있습니다. 보상 함수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보상 함수는 지금 기본적으로 설정이 다 있어서 사실 여기서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여기서 몇 가지 샘플이 나와 있어요. 이제 타임 트라이얼, 프리벤트 지그재그, 그다음에 맨 아래쪽에 오브젝트 어보이던스, 헤드 투 헤드 스테이 뭐 이렇게 있는데 우선은 가장 기본의 보상 함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상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지금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상 함수는 현재 파라메터를 입력을 받습니다. 이 파라메터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이 보상 함수에서 사용하는 것은 트랙의 너비, 그리고 여기서 센터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 두 가지 정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정보에 따라서 이제 이 자동차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길을 쭉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의 가운데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보상을 적게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보상 함수가 뭔지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보상을 줄때 보상을 줄때이 지난 시간에 설명드릴 때는 이러한 환경에서는 우리 코인과의 거리, 그죠? 동전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보상을 많이 주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환경을 이제 보상 함수를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요? 이번에는 자동차가 운전을 이제 주행을 해야 되는데 길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은 길을 벗어나면 바로 아웃이기 때문에 길을 따라서 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긴 가는데 길에서 길을 가운데에서 벗어나면은 보상을 적게 받고 그리고 길의 가운데에 딱 멈춰 있으면 보상을 많이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마커 1, 2, 3가 있는데요. 마커 1은 트랙 너비의 곱하기 0.1, 마커 2는 트랙 너비 곱하기 0.25, 마커 3는 트랙 너비 곱하기 0.5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현재의 현재가 아니죠. 어떤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을 때그 특정 상태에서 이 자동차와 중앙에 있는 레인의 자동차 도로의 가운데 센터와의 거리가 트랙 너비의 10% 안에 들어가면 얘는 1점을 받고요. 그리고
25% 안에 들어가면 0.5점을 받고 0.5 이상 늘어났다. 0.5 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뭐죠? 거의 나갔다는 얘기죠. 거의 나간 경우에는 리워드를 조금만 받습니다. 0.1만 받습니다. 자, 그리고 아예 나가버렸어요. 아예 나가버린 경우에는 리워드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상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하이퍼 파라메터를 정의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하이퍼 파라메터는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학습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에 대한 이제 부분입니다. 딥러닝 학습이죠. 예전에 여러분은 이미 딥러닝 뭐 CNN 등등을 학습을 시켜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그 경험이 없이 여기로 바로 들어오시면 이게 도대체 뭔지 처음에는 굉장히 헷갈릴 수 있죠. 지금 배치 사이즈는 64로 가고요. 에포코스는 10개.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0.0003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엔트로피는 일단 조금 무시하시고요. 그 다음 디스카운트 팩터는 이번에 새로 나온 거죠. 그래서 할인 요소. 시뮬레이션을 쭉 진행을 하면서 처음에 받는 빨리 보상을 받았을 때 이제 다음 프레임에서 받는 보상과 그 다음 프레임에서 받는 보상, 그 다음에서 받는 보상이 같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감소해야 한다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0.99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크게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약간 이제 떨어지는 양을 굉장히 줄여놨습니다. 0.999로 해서 전체적으로 비슷한 보상을 받되 조금만 적게 받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지금 디폴트로 먼저 한번 돌려볼 텐데요. 이걸 돌려보신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파라메터들을 조금 바꿔가지고 다시 트레이닝을 해보시면 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로스 타입을 지금 허버가 있고요. 민스케어드 에러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허버 그대로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스탑 컨디션이라고 있는데 이거 학습을 무제한으로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10시간이라고 하는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습을 얼마나 오랫동안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은 60분입니다. 60분은 돌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딥레이서 리그에 한번 제출해 볼래? 라는 거를 이제 옵션으로 들어왔어요. 그냥 뭐 제출해 보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과금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금은 1시간당 $3.5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저장하는데 0.023 네, 달러가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요거는 0.023 달러는 사실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제 이쪽에는 $3.5가 이제 메인인데 지금은 여러분 지금 프리티어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10시간까지는 됩니다. 알겠죠? Deblazer Pre-tier gives new users 10 free hours. 그렇죠? 그래서 10시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씩 여러분이 학습을 시키시면 이거를 이제 10번까지는 돌려보실 수 있어요. 중간에 이밸류에이션을 또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0번은 약간 좀 아슬아슬하고 1시간씩 학습을 시킨다고 할 때 9번 정도까지는 무료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크리에이트 모델을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러가 잠깐 났다가 지금 뜨고 있는데요. 참 여기서 여러분 이제 AWS에서 지금 중간에 에러 메시지가 뜬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뭘 잘못됐냐면 여기서 제가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위치를 노스 버지니아로 해야 됩니다. 다른 쪽에서는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서울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들어오셨으면 여기서 지금 노스 버지니아로 이동하세요 라고 하면서 자동으로 노스 버지니아 사이트로 넘어오게 됐을 겁니다. 지금 학습이 지금 다시 되고 있습니다.
아까 화면이 꺼져가지고 제가 다시 왼쪽에 있는 매뉴얼을 통해서 다시 들어왔어요. 왼쪽에 Your Models 누른 다음에 테스트 1은 제가 이미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그리고 요 위쪽에 있는 BIOS V1이 있는데 요거 지금 현재 상태가 트레이닝, 학습 중으로 나와 있죠. 요거 누르시면 현재 학습 중인 요 모델이 나옵니다. 지금 초기화를 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법 시간이 걸립니다. 요거 한참 기다리셔야 되는데 네, 커피 한잔 하시면서 잠깐 이렇게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 오른쪽에 이런 자동차가 돌아가는 화면이 나올 겁니다.